예, 저희가 이제 하반기 시장을 그렇게 뭐 강세로는 보고 있지 않는데요. 대체로 저희가 한 2150 수준 정도, 지금 수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주 파지티브한 시나리오에 의하면 한 2300 정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 상승세가 이전에 비해서 이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제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의 갭이 꽤 나 있다. 그래서 이 갭에 대한 우려들이 꽤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이유는 매크로 측면에서 글로벌 고용시장이 회복이 조금 늦을 거다라는 것도 보고 있고요. 또 좀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미국의 통화정책이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또 미국의 재정정책 자체도 7월 말에 이미 나온 것들이 많이 소진이 됩니다. 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내년도 실적까지도 우리가 땡겨서 본다면 한 2300 정도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하반기 때 본다면 물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2차 파동 가능성도 있겠고요. 또 미중 무역 분쟁 가능성도 있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겠죠. 이제 2분기 실적이 3분기부터 발표가 되는데 이 3분기 실적들이 또 예상 범위 내에 있는지 또 중요한 변수가 되겠고요. 또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이제 통화 정책, 재정 정책들이 우리가 상반기 속도로 계속 나오느냐, 이것도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과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씩 높아진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과거에도 보면 이런 남북 간의 대립관계에 따른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제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여기에 따른 이제 학습효과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최근에 이런 대립관계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나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에 그렇게 위협을 줄 만한 요인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시장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물 경제 회복이 금융시장을 못 따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상 수준만큼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따라서 뭐 전통적인 주식들 또 경기 연관된 주식들은 아무래도 계속 열세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금리 상황 등을 감안해 볼 때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계속 좋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제 주식들로는 2차 전지가 있겠고요. 또 반도체 같은 IT주가 있겠고요. 또 인터넷 게임주 같은 이런 이제 성장주들이 좋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시장 자체가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이후부터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일단은 감안을 하셔야 될 거고요. 또 종목별로 봐도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시고 하반기에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들 중에 계속적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또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 위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섹터들 위주로 해서 계속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